저는 이제 기계공학과를 이제 졸업하고 제조업 관련 회사에서 직장 생활만 한 30년 정도 해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연히 그 주변 지인한테 수방시설 관리사를 전해 듣고 그때 당시에 약간의 좀 무모함과 또 새로운 걸 도전하겠다는 또 설레임으로 도전한 결과 합격이라는 영광을 얻게 되어 상당히 기뻤습니다.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고민한 끝에 정년이 없고 본인이 할 여력이 있을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이 끌려 제 인생 후반부에 할수 있는 영역이라 여겨져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분야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모르는 분야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은 동시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신의 마음으로 소방에 대한 안전, 예방을 더욱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왕 공부한 김에 또한 시간이 된다면 소방기술사에 대해 도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초기에 이제 학습에 대한 교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2개월 이상 좀 소요되었다고 봅니다. 학습은 한 1년 정도 했고, 회사 다니며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개인적으로 두 배의 기간이라고 여겨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초기에는 뭐 여러 생각, 학습에 대한 방법 등 시행착오가 많아서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합격이 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나름 정리하자면은 한 4개년 정도 해서 기출문제 좀 분석을 좀 해서 그 경향을 좀 파악을 해봤고, 저한테만 맞는 그 교재 선택, 또 공부할 때좀 학습 집중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선택한 그 온라인 강의 수강은 제가 이제 기초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에는 추가 교재가 필요했고, 교재를 비교하여 저에게 맞는 형태로 주교재, 부교재로 분리하여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재를 선정하는데 나무다시 좀 시간이 많이 들었고, 사실 또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한번 뭐 교재, 제가 선택한 기준을 좀 한번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일단 화재 안전 기준은 시중에 보니까 문제형 교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문 서술형에서 뭐 두음으로 된 정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문제형 교재로 해가지고서 쭉 그것을 제가 좀 문제를 요약을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암기를 했었고, 원문 서술형은 사실 저한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서 그건 뭐 부교재로 선택하지 않고 문제형 교재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했던 학습 출발선은 뭐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소방에 대해서 뭐 용어라든지 그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몰랐었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뭐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첫 번째가 강의였습니다. 그것이 온라인 강의든 오프라인 강의든 강의였는데, 오프라인 강의를 선택하기에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좀 쓰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강의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 도입 부분, 공부에 대한 내가 방향을 잡는데 그 도입 부분을 온라인 강의에서 선택을 했고, 그거에서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했었습니다. 둘째로는 이제 교재는 인강 중심이었지만 부족한 부분은 설명이 이제 자세하게 된 교재, 약간 부족하지만 개념이 잘 정된 교재로 보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재 선택할 때 그래서 많은 고민을 좀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락 인강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는 강사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야만이 제 귀에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초보자들이 개념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설명해 준게 제가 그 배우락 강의를 듣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학습에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뭐 천재가 아니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 학습하셨던 분들의 조언을 뒤따라갔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저 나름대로도 뭐 공부법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이 가장 중요하니까 초기에는 좀 그 내용 파악은 안 되더라도 줌으로 정리해서 일단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A4지 정도에서 6장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는데 뭐 하루 이틀 정도 되고 그리고 그 6장을 암기하는데 하루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제 뭐 일단은 내용 자체는 모르더라도 둠은 알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둠만 하니까 이제 내용을 이제 서서히 파악을 하니까 각 조문 같은 경우는 그 둠에 대한 내용 키워드로 해가지고서 몇 개 좀 확장을 해서 그것을 이제 좀 했는데 그것은 좀 쉽게 외워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국은 그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것은 반복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 학습을 했었고요. 추후에는 이 부분이 이제 조문을 그냥 화재 안전 기준 자체를 그냥 읽어도 두음이 그냥 그 즉시 탁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처음에는 두음을 하되 결국은 나중에는 원문을 읽게 돼서 그 원문으로 해서 거꾸로 이제 두음을 이제 시험 볼 때는 생각이 빨리 나야 되니까 두음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정도로 하고 점점 읽다 보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점점 이미지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저도 초기에 이미지화라는 게 좀 잘 안 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뭐 자꾸 읽다 보면은 책의 내용이 영상으로 좀 이미지화 되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안전 분야는 계속 강화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저도 이제 이 분야를 좀 뒤늦게 알았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분야라 여겨지고 전문 자격이니 젊은 분에게는 사회적 지위라든지 뭐 그에 대한 어떤 또 경제적인 어떤 보상 부분 또 나이 드신 분에게는 인생 후반부에 나름 명예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라 생각됩니다. 그러게 이제 나름 노력했으나 회사를 그만두고 하려니 혼자서 공부한다는 그 고독감 그 다음에 통제되지 않는 생활 등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부분을 좀 찾게 되고 나중에는 제가 좀 드라마를 너무 새벽까지 보는 바람에 관계성을 좀 가지려고 독서실도 한 3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학습에 대해서 완벽하진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나름 방법을 찾고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추가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업을 했기 때문에 전업으로 학습하시는 분은 운동을 좀 정기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하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은 혼자라도 모의고사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제 학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못 봤는데 교재 중에 일부 모의고사가 나오는 게 있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의 어떤 기본은 실전 연습이니까 실력 파악, 내가 이 모의고사를 봐서 몇 점 맞을 수 있고 그다음 답안을 쓰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되었구나 하는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써보니까 점검은 문제 즉시 보는 즉시 한번 답을 써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 1분에 한 1점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00점 맞기는 힘들겠다. 그래서 한 뭐 최대 맞아봤자 90점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는 사실상 뭐 쓰는 시간이 점검보다 뭐 짧다면 짧 수도 있고 길다면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는 문제 위주, 뭐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1분에 1점 이상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설계는 높은 집수 비중을 계산해서 써내려가는 부분이 적어 기존과는 좀 약간 출제 경향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이제 저한테 너무 독이 돼요. 오답인 줄 알고
쓰지를 않아가지고 점수가 상당히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뭐 결국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학습 방법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학습 방법을 선택하셔서 다들 열심히 하시면 그에 대한 보상은 뭐 충분히 따라온다고 생각됩니다. 열공하십시오.